지금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방 네. 돌려줄 것 같은 기세였습니까? 가방을 선물로 줬을 때 김건희 전혀 여사가 아니었죠. 가방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런 기세였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만약에 가방을 돌려줄 기세였다면 6월 달에 샤넬 화장품 세트를 준 거를 제가 9월에 디올백 줬을 때 돌려줬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없었고요. 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가셔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시죠. 아까 그 선물 주고 나왔을 때 행정관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대략 몇시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3시 5분 3시 정도. 5분 정도였습니까? 네네. 예. 자, 지금 여사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보니까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집어넣어봤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만드는 모든 문건은 다 암호화됩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들고 온이 문건은 암호화가 안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행정관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크로비스타의 그 건물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합니까? 용산 파견된 네.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면서 비서입니다. 그럼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죠? 네. 자, 이 보안 문건을 거기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고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일급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에 유출되면 버마 아웅산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급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퀵 일단.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저거는 저렇게 문서 작성 시간도 최지우 변호사라는 분이 아마 이 디테일함을 모르고 막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막 급조해서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저건 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